경북 기독교총연합회가 2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.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는 코로나로 예배와 신앙이 위축됐다며 파도와 같은 이 시기를 능히 이겨낼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은빛 침례교회 박영팔 목사를 23회기 경북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. 이 어려운 때에 귀한 회장직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모든 연합회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올해 한 해도 이 연합회의 사업들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